진유예요. 이제 벌써 12월이에요. 12월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31일도 있고 1월 1일 새해도 있기 때문에 가장 지갑이 쉽게 열리는 시즌이죠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센스 있는 남자친구가 될 수 있는 다섯 가지 선물 추천을 좀 해보려고 해요. 자, 그럼 영상을 시작해볼까요? 여기 다섯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요. 제가 가격대별로 준비를 좀 해봤어요. 첫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셀린느의 제품이고 향초예요. 근데 센티드 캔들이라고 해서 셀린느에서 프레그런스 컬렉션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나이트 클로빙이라는 향이에요. 되게 많은 향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이 향을 가져왔어요. 왜냐면 이 향이 겨울에 아주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선물을 해줄 거 좀 겨울에 어울리는 향을 주면 좋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 이 향은 좀 무겁고 포근해요. 그래서 이 향을 딱 맡았을 때 겨울에 진짜 이불에 이렇게 딱 있으면서 넷플릭스 보는 감성? 약간 그런 감성이 생각이 나길래 이 향을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는 거고, 그리고 가격이 셀린치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. 15만 원 정도? 1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선물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캔들을 준비했고요. 요즘은 사실 캔들을 오브젝트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. 감성 있고 오브젝트 인테리어 인테리어로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캔들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다가 같이 나온 제품인데 이건 옵션이에요. 같이 셀린느 제품인데 사실 간지는 이거예요. 간지는 이게 캔들 리드라고 하는 거예요. 이걸 해야 간지예요. 이게 셀린 로고, 트리옴프 로고가 딱 앞에 있으면서 간지다. 뭐다 이렇게 있을 때랑 이렇게 있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.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 위에 먼지가 다 앉아요. 이렇게 위에 하면 먼지도 안 앉고 그리고 더 간지가 딱 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게 베스트지만 아니면 이거 하나도 오케이라는 거죠. 근데 가격은 이게 두 배 차이예요. 30몇만 원이고 15만 원대니까 이건 up to you guys. 그러니까 고려를 해보시면 되고, 근데 여자친구는 두 개를 사왔을 때 훨씬 더 좋아할 거예요. 참고로 알고 계시라고. 두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짠! 여기 보이는 삭스예요. 제가 셀린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스몰 럭셔리라고 했을 때 맞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19만 5천 원에 명품 브랜드에 선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몰 럭셔리로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요, 여러분은. 중요한 건 이 블랙하고 화이트 컬러도 있어요. 근데 전 블랙 양말을 별로 추천하지 않는 게 내 아내가 화이트 같은데 블랙 양말을 신으면 이렇게 까매져요. 그래서 이렇게 안면이 까매져서 미워져요. 그러니까 화이트 양말을 좀 더 추천한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 아이템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어링인데요. 남자분들 중요하게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자들은 작고 반짝이는 걸 좋아해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얼리를 얘기하는 거겠죠. 이게 조금 이렇게 로고가 있어서 이것도 셀린인지 사람들이 보면 딱 알고, 그리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데일리, 캐주얼, 벨벳 원피스 같은 거 입고 퇴근했는데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에도 다 어울리니까 남자분들이 좀 센스 있게 좀 이렇게 이어링을 좀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딱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전 개인적으로. 그리고 왜냐면 여자분들이 다 좋아하고 이렇게 여름,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다 괜찮은 선물이기 때문에 주얼리 아주 많이 추천. 여자들이 아주 좋아할 거예요.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에요. 스카프죠. 이거 125만 원일 거예요. 125만 원 되게 비싸요. 100만 원이 넘잖아요. 125만 원짜리를 꼭 사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. 저는 가격이 비싸니까 꼭 셀린은 아니어도 되지만 셀린이면 100점 만점에 98점 정도는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준비한 건데 가격대가 좀 되니까 고려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여러분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앞뒤가 색깔이 달라요.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용성도 높고, 이 스카프가 두 가지 컬러인데 이거랑 조금 더 진한 컬러가 있어요. 그게 좀 너무 어두워서 하니까 얼굴 너무 칙칙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구매했는데 앞뒤로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 캐시미어여서 부드럽고 고급스럽고 그다음에 부피감이 크지 않아서 아주 실용성이 높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가격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업체가 고려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여자들이 셀린 진짜 좋아해요. 정말 호불호가 없는 것 같아. 그리고 아예 하이엔드 브랜드는 아니지만 적당한 명품선에서는 셀린만한 게 사실 없을 것 같아요. 호불호가 잘 없죠. 아무튼 여기까지가 오늘 진유의 다섯 가지 선물 추천이었고요. 사실 선물은 마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는 중요하지 않아요. 따뜻한 연말이 되셨으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요, 여러분. 센스 있는 남자친구 혹은 센스 있는 아들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